그거 이 기접이라는 건 잠자리잖아, 그죠? 네. 이 잠자리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. 기다려진다.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 명주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꿨다고 봐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귀, 접 이란 주제를 좀 드려볼 건데요. 귀접이란 무엇일까요? 귀신하고 잠자니까는 뭐 아이고 섬뜩해래.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? 큰일 납니다. 진짜 이 새끼한테 빠지면 얼굴 요래돼요. 뒤져요. 죽어요.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연애를 했을 때에 그 쾌감은 인간이 인간과 연애했을 때하고 이 틀려요. 이 쾌감이 더하죠. 왜? 꿈에서 안 일어나고 싶고 왜 더하고 싶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미쳤죠. 근데 가라 근데 가겠습니까? 좋다고 보는데 근데 맨 처음에 이런 작기들이 이렇게 한번 건드려봐요. 그러다 보면 점점 나한테 빙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? 그 사람의 행동, 그 사람의 그거 그러면 잠자리까지 침범을 하겠죠. 그러면 자면 같은 동침이에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대고 자면은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. 만약에 그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? 미친년 같겠죠. 미친년 혼돌로 빠져가지고 저녁만 기다려주고 이 자기가 자꾸 자려고도 하고 집안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사람이 싫고 내 신랑이 싫고 내 식구가 싫겠죠. 일단은 이 들어오는 현상들이 미친 짓을 좀 많이 해요. 막 갖고 노니까 자기가 살아 생전에 젊어서 이래 가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야를 빙의가 돼서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그거 이 기접이라는 건 잠자리잖아, 그죠? 이 잠자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기다려진다.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 명주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꿨다고 봐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. 네. 혹시 기접을 하고 계신 분들 영상을 보시고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비방법이 있을까요?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켜야 되겠죠. 근데 잘 안 빠져요. 문제는 이 제자들이 되게 욕먹어요. 이 정신까지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우리 굳하다가 미쳤다 그런 것도 있고 굳하다가 맛이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굳하다가 왜 갔다는 사람 있잖아요. 망자가 됐다는 사람들. 그거는 무속인들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만큼의 박해가 있고 어떤 만큼의 아팠고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선생님 같은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네요. 어디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은 좀 꿈자리가 시끄럽고 자꾸 여자가 비고 남자가 비고 자꾸 좀 이런 접촉이 있다 하면은 빨리 선생 이런 제자분들한테 찾아가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혼자의 노력은 절대로 힘이 듭니다.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제가 오히려 조상이 나타나고 예놈 하면은 그게 더 좋지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기보살이었습니다.